하지만 달콤했다고 전해. 아 이거 뭐 하시는 거야? 솔직히 달콤하죠. 아이가 달콤은 했어요. 다른 것보다 조은석 씨가 야망이 커요. 하파이 문제는 아니야. 야망이야, 야망.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은태 씨도. 어? 이게 경사났다고 전해라. 수상자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조은세 양. 안녕하세요. 가수 조은세입니다. 나쁜 새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적인 무대 표현력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공연 문화에 기여한 가수에게 드리는 공연문화상 시상입니다. 2016 가요베스트 대제전 공연문화상 조은세. 네, 축하드립니다. 2016 가요베스트 대제전 공연문화상 조은세씨가 수상되게 됐습니다. 네, 조은세씨는 1세대 걸그룹 파파야 출신으로 트로트로 전향하여 2014년에 비비곡 이어서 하트하트로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MBC 가요베스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파파야로 활동을 하고 나서 공백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팠습니다.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죠.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항상 이 말씀을 해주셨던 김대식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 숨쉴 수 있게 항상 도와주시는 이대옥 대표님 그리고 홍성우 이사님 민병훈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곡가 공정식 선생님 그리고 성우성님 4번 타자 준석이 호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어리게 해주시는 수라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오빠 최효주 이모님 그리고 저 노래하는 거 가장 행복해 하셨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하늘에서 잔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해 주시는 파파의 팬분들 그리고 은세이션 팬클럽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핫다드. 지금 만나볼게요. 지금 이번 만나뵙겠는데 조은세씨에게 들은 얘기는 귀한 분이라고만 저도 들었지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리꾼 한유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저야말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은세 하트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조은세 씨를 보러 와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저는 판소리를 하니까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준비했는데요. 사랑가는 그래도 우리 국악을 잘 모르시는 대중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죠?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면은 혹시 국악 공연 관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정말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럼 국악 공연을 관람하실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어?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초임새인데요. 저와 같이 초임새 한번 배워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씨구! 얼씨구! 아, 너무 목소리가 작으셔가지고요. 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얼씨구! 얼씨구! 네, 잘하시는데 좀만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으이! 으이! 네, 지금처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제가 소리를 할 때 많이 넣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춘향가 중 사랑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춘향아,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시려고 그러시오. 얘야,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업고 놀자. 네, 이럴 때 추임새 한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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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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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수박 옷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르 부어 씻는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 폭도 단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지로지허니 외가지단참해 먹으려느냐. 시듬 털털 개살구 작은이 도령 서는디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구도 서라 이 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예, 준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업는단 말씀이오.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제는 춘향이가 박업이 되어 마구 남군자를 업곤 오는디. 둥둥둥 내 남군, 어허 둥둥 내 남군. 도련님을 업고 보니 좋을 호자가 절로 나 부용차야금오라나. 담합봉접이 좋으시고 소상봉정 질병디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남궁.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전통 판소리고요. 제가 국악 가요 배띠워라라는 곡을 한 곡 더 준비했어요. 혹시 괜찮다면 불러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국악 가요 배띠워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랑 함께 박수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나는 곡이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 바람 불 때 언제나 기다리나 술김 있고 가득뜨니 이때가 아니느냐 배띠워라 배띠워라 아기야 아버님 내야 배띠워서 어서 가자 없으면 너를 잡고 바람이 불면 돛을 올려라 한 번 더 덧님네들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기다리랴 그리워 서러
우리 국악계의 이효리 한유리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무대 중앙으로 보실게요. 네. 나 그래요. 귀하신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렇게 저희가 만났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아유, 지금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조은세 씨는 언제 또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아, 제가 국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음악을 하려면 우리의 소리, 우리의 뿌리를 좀 알아야겠다,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국악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찾고 찾다가 좀 어떻게 뒤늦지만 소리를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지금 햇병아리예요. 저는 지금 예, 이제 좀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우리 네. 소리꾼 이수연 선생님이 조은세 씨의 스승님이시라고. 예, 스승님이시죠. 스승님 소개 좀 해주세요. 남혜성 판소리 대회 일반부 대상.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담양 전국 국악대전 일반부 종합 대상. 예. 예. 가우악극 예, 소동의 노래 성화공주 역 출연도 하시고. 더 큰 스승님이 계시다고 해서 스승님을 또 모셔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 인사드려달라 그러면 멘트를 하시는데 인사를 주고 하셨나요? 역시.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선생님. 아, 정말 우리 한유리 씨를 만나게 해주신 더 은혜 깊은 스승님이십니다. 좀 전에 예. 북을 치셨던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네. 가무악, 예, 가무악 대표님이시고요. 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남 무형문화재 17호 우도농악 이수자이시고요. 전남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인상 수상도 하셨고, 전국국악경연대회 전통연인 명인부 대상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수영 가무악 예술단 대표님이십니다. 아, 오늘은 조은세 씨가 아마 한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계획된 시간이 2시간인데 벌써 1시간 뭐 한 20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은세 씨 춤이 또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전통으로 보여주는 춤으로 제가 춤 배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진짜요? 아, 이렇게 한번 입고 지금 그럼 살짝 춤 배틀? 아, 이거 또 이렇게 즉흥으로 배틀을 아, 우리 은세 씨가 보여줬던 현대춤에 제가 전통으로 춤을 한번 선보이면서 또 눈을 새타게 하시길 바랄게. 그럼 좀 잠깐 빠져 있을게요. 예, 예. 그래요? 그럼 저도 네네. 준비를 좀 해볼까요? 두 분 다 준비하실 게 있을까요? 예, 예. 석영 씨가 알아서 좀 예, 좀 네, 정리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네. 좋아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선생님. 어우.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네. 조은세 씨가 노래를 불러주신다면 이분께서는 특별한 춤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수연 선생님의 특별한 무대입니다. 음악 주세요.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수연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파야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트로트 가수로 재기할 수 있었던 건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노래에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다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 좋아하셨던 노래 이즈리라는 곡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예. 이번에는요. 사랑은 무죄다 한곡 보내드릴게요. 큰 박수가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선배님.
내가요 이 밤에 하지만 우리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장난 앞에서 사랑에 가득 싶다. 준비됐습니다. 네, 최고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저는 소중한 만남 인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Bad Kids Loving You 가게요. 예, 신나게 달릴게요. 소리 질러! 한 번 더 소리 질러! Oh, has someone died? Feel like on it. I gotta find my baby, yeah. I need you to soothe my I got a big head.
핸드폰이 옛날요. 오, 핸드폰 나는 아들. 했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아까 리허설에는 앵앵콜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늘 조금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신년 음악회 겸 정모 팬미팅 겸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오늘 많이 어설퍼쥬? 아니요, 좋아요. 무대에서 표정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뵀는데 아, 어떻게 공연장, 차라리 공연장에서 노래를 할 때는 안 떨리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와주시니까 엄청 떨리고 뭔가 다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끼를 좀 발산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이런 모습도 또 괜찮잖아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새해, 예, 3배 좀 올려도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치마라서.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검색창에 보시면 녹색 검색창, 그리고 뭐 빨간색 검색창, 네이버나 다음에 선경이라 검색해주시면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제목이 늙어서 봐. 늙어서 봐. 늙어서 봐. 당신은 참 밥신세야. 아, 좋다. 노래. 오, 빵 터져. 빵 터져. 요런 노래. 지금 우리 아버님들의 회개송을 제가 요즘 부르고 다니고 있어요. 아, 제목이? 늙어서 봐. 늙어서 봐. 사랑할 때는 행복했었지. 가진 고생 다 해가며 울었다 웃었다가 미친 듯이 살아왔는데 그 인간 아직도 추색에 빠져. 네, 그래서 늙어서 보라고 그랬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도 부부가 최고라는 노래거든요. 제목이 늙어서 봐니까 성경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우리 가수 네. 성경씨 늙어서 봐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예, 감사합니다. 세팅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고요. 네. 그냥 누르면 다 되니까 오늘 우리의 특별 게스트로 우리 한유리 선생님이랑 이수연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같이 모시고 앵콜곡 청해 들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오늘 와주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팬분 한 분 한 분 제가 다 아이컨택 했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정말 좋은 새해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거란 말이가 더 좋다고요? 네. 아까 달콤한 밥 말고 내 거란 말이야? 네. 당신이 내 거란 말이야. 이럴 줄 알아서 몇 곡 진짜 벌써 까먹었어요? 당신이 내 사랑이야. 한 번 더 가져갈게요.
당신이 내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최고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든든합니다. 예, 이번에는 홀로 아니라 예, 함께 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예, 자막 가사 나오니까 예, 가볼게요. 우리 배 타고 홀로 아리랑 떠나볼게요. 뭐야, 내가 세팅 다 해놨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피아니스트 선생님께도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앵콜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홀로 아리랑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태우는 것처럼 건강하세요. 오고 내도 거센 바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